안녕하세요, 니즈기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고민 없이 기타를 구매할 수 있게 기타를 추천해드리는 기타 이거 사세요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에 10만원대 기타와 30만원대 기타를 추천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사이에 있는 20만원대의 가성비 기타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타는 바로 헥스의 F300이라는 기타입니다. 이 20만원대 기타에서는 탑솔리드 기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탑솔리드가 뭐냐면 탑이 솔리드, 그러니까 상판이 단판으로 되어 있는 기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상판은 사운드보드라고 부를 정도로 기타 소리에 영향이 엄청 큰 부분인데요. 합판으로 되어 있는 기타에 비해서 울림과 음색이 엄청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월등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트와 새들에는 오일 본을 사용해서 아주 좋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너트와 새들의 재질이 좋아야 하는 이유는 이 기타의 줄을 튕겼을 때 이 너트와 새들이 바디와 헤드 그리고 넥 이런 나무로 울림을 전달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인데요. 기타 줄이 진동을 하면 이 너트와 새들을 지나서 울림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트와 새들이 재료가 좋지 못하면 이 울림을 상쇄시켜서 소리가 좋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처음 기타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이 너트와 새들을 확인하셔서 PPS 아니면 유레아 같은 합성 수지나 플라스틱을 사용한 기타들을 꼭 피해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F300에는 아주 좋은 재료들이 쓰였고요. 헤드를 보시면 아주 심플한 모던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죠. 위쪽 면만 이렇게 어두운 로즈우드를 덧대 놓아서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게 만들었고, 또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살짝 깎아서 이 형상이 이 헥스의 브랜드의 마크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통일성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로고도 이렇게 딱 중간에 놔둬서 안정적인 느낌을 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바디는 OM 바디로 저처럼 작은 체구에도 아주 편하게 연주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드레드넛 바디도 몇 대 들고 있는데 확실히 드레드넛 바디는 장시간 연주 시에는 이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팔이 넘어올 때 좀 많이 넘어오기 때문인데요. 이 OM 바디는 드레드넛 바디에 비해서 아주 편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도 이 작은 바디가 아마 편하실 겁니다. 브릿지는 아주 심플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사운드 홀에만 자기를 넣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다음으로 넥을 보시면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이라 두꺼운 넥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타는 넥이 적당한 두께로 되어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얇은 편도 아니라서 이 기타의 울림에서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쥐었을 때도 아주 편안한 그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할 때마다 보는 이 프렛 마감도 지금 걸리는 거 하나도 없고요. 이게 마감을 잘못하면 이 프렛 끝에 날카롭게 돼 있어서 손을 다칠 수도 있는데 이 기타는 아주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손이 아주 편한 기타입니다. 이제 가방을 보겠습니다. 제가 늘 헥스 기타는 칭찬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그 칭찬한 기타 가방입니다. 기타를 보호 잘할 것 같은 두께로 되어 있고 겉에는 검은색 마감, 안에도 검은색 마감입니다.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줄이 닿아서 구멍이 뚫릴 수 있는 부분은 천을 하나 더 떼놨고 브릿지 쪽에도 잘 뚫리지 않은 천을 하나 더 떼놨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넥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찍찍이로 된 스트랩이 안에 있고요.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제가 항상 칭찬하는 엔드핀 보호 패드가 있습니다. 이 고무가 이 정도는 돼야 엔드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엔드핀이 보호가 돼야 기타가 안 깨지죠.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툭 놓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두꺼운 패드로 보호하고 있어야 기타가 안전합니다. 뒤쪽으로 하시면 이렇게 어깨 패드가 있는데 타사에 비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잡이를 보시면 이렇게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이것도 손잡이를 되게 많이 신경 쓴 모양입니다. 가방에 되게 많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을 보시면 수납 공간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이렇게 위에 찍찍이로 되어 있는 커버가 있고 그 다음에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아주 좋습니다.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사운드는 스트로크 사운드도 좋고 핑거링 사운드도 좋은데 확실히 핑거에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스트로크 사운드가 나쁘지 않습니다. 스트로크 사운드도 아주 좋은데 핑거 스타일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탑솔리드의 오일본 너트 새들이라서 그런지 역시 사운드가 찰랑찰랑 거리는 게 아주 기름진 소리가 나는 것 같죠? 진짜 가성비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헥스의 F300을 리뷰해봤는데요. 입문용으로 합판 기타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이 기타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거든요. 난 정말 도저히 재정적으로 20만원대까지는 투자할 수 없겠다 라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탑솔리드와 합판 기타는 소리를 딱 들어보시면 정말 누구나 바로 느낄 정도로 소리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태셔서 소리가 좋은 탑솔리드 기타로 시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기타 소리가 좋아야 또 연습 잘 되고 연습할 맛도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기타를 찾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